다음 경기는 EX 히트맨 그리고 터니퀵. EX 히트맨 선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인데 네. 지금 왜 프로필 사진이 이상한 캐릭터로 돼 있는데 넷이 아닌가요? 저 캐릭터를 아마 네.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면 어떡하죠? 하면은 제가 살짝 지금 아니 뭐 약간 그런 거 도복 입은 넷이다. 그렇죠. 자기가 네. 마음을 주는 것이 넷이다. 약간 이런 입장일 수 있고요. 넷이 그리고 꼬챙이일 건데 예. 넷이가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니까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3프레임이 생겼다. 생기긴 했는데 그리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쵸. 사실. 그러니까 이 넷이는 제가 이렇게 평가해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함부로 이 캐릭터를 할 수가 없다. 너무 어려워졌다 캐릭터가. 아 지금 난이도 굉장히 예. 올라갔어요. 그렇죠. 아 넷시가 나왔네요. 네. 넷시 그리고 꼬챙입니다. 사실은 네. EX히트맨 선수가 예전에 네. 이부키가 살 때 이부키에 도전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넷시로 돌아오더라고요. 넷시 최약체 시절인데 그때도 이미 이제 다른 캐릭터는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돼버렸다. 자, 한 번씩 던지고 자. 근데 주고 네. 그리고 터니퀵 선수는 뭐 말하면 입이 아프죠. 저는 저 넷시에 네. 저 대공을 나눠서 치거든요. 모든 기본기를 나눠서 쳐야 돼요. 그렇죠. 멀리 있으면은 뭐 앞무릎 그렇죠. 네. 그리고 근접했을 때는 안타중벌 뒤로 뛰면은 백점프 잡기 그렇죠. 네. 살짝 멀리면은 중발. 네. 근데 이 와중에 용서 없이 몰아칩니다. 안전점프. 중간 안 닿았어요. 트리거 2에요. 잡아주고 한 번 더. 와 잡고 이거 현란해요.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땡굴땡굴 네. 마이너스 2죠. 와 잡긴 안 풀었고 너무 현란해요 저 트리거. 여기서 한 번 더. 근데 저 트리거로 지금 점수를 내진 못했어요. 지금 그렇죠. 몇 번을 썼는데 거의 다 오긴 왔는데 트리거 빨리 빼주고 카운터. 트리거 앞잡기 잡기. 트리거로 무언가 재미를 본 것 같지만 그렇죠. 사실 그러진 않았다. 근데 지속적으로 일단은 네. 심리전을 쌓아놨어요. 네. 플러스로 이제 압박은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잡기라 다음 심리전에서 통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점프 통했고 잡기는 안 풀었어요. 야퍼 중퍼 저 중퍼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자 플러스에서 플러스 잡기 계속 안 풀고 있죠. 네. 구석압박 대단합니다. 이스 이쯤에 자 리자드 여기서 네.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꽤 많아요. 트리거도 있고 그렇죠. 지금 게이지가 다 있기 때문에 네. 꼬챙이도 강력합니다. 떼굴. 여기서 카운터. 여기서 이거 써주... 네, 마무리되죠. 이거 마무리되죠. 홈버 선택 완벽하게 선택 선수가 라운드 쫓아갑니다. 이거 뜨겁습니다. 네. 저 캐릭터 모두 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보는 맛이 확실히 있죠. 보는 네. 데 성공한 전체 다시 빠져줍니다. 매직 점프를 뭐 노리기에는 EX팀의 선수가 워낙 대공을 잘쳐서 그렇죠. 두 선수 모두 대공은 완벽해요. 거의 뛰지 않고 있죠. 자 앞에서 심이 자동으로 걸렸고 한 번 더 심이했죠. 두 선수 다 오늘은 네. 잡기를 안 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쓰나 역시 제가 해서 주고 마무리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근데 상황이 좋아요. 대시 중단? 여기서 대시 잡기? 여기서 대시 안 대시 두 번! 말도 안 돼. 약간 시프트 같은 걸 예측했던 것 같아요. 와 알고 있었어요. 브리스킬 나올 거. 하지만 여기서 이거 이것도 안 끝나요. 안 끝나지 않을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안 끝날 수 있어. 지금 가면이 지금 벗겨진 상태라서 네. 버프 받아서 예. 네. 와 가면이 와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근데 마지막 그 한 번의 심리 성공시키는 네. 게 대단하네요. 근데 대단합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안 끝났으면 리자드 선수도 과연 어떻게 심리 걸었을까? 그쵸. 네. 사실은 네. 마지막에서 넷시가 CA 다음에 심리전 정말 좋았거든요. 넷시 두 번은 정말 전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은 경우의 수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근데 이득을 많이 못 봤어요. 네. 그래서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방금 소중폰 대공. 네. 모든 걸로 다 대공하시는 거죠? 그쵸. 라이 어 카운터 자 일단 트리거에 불이 켜진 거는 리자드 선수고. 아 대공 이렇게 안 풀죠. 서강발로 대공을 치는 건 정말 어려운데 너무 잘 치죠. 자 밀어줍니다. 잡기 잘 풀어주고 방금 같은 상황에서 리자드 선수가 심리를 좀 많이 선택하는 편이었는데 예. 그래도 잡았는데 풀었어요. 리자드 선수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가 여기서 풀어? 네. 화가 나거든요. 이제 계속 짧은 거 보여주다가 긴 거 한번 나오면서 트리거 나오면 아 여기 있어. 한숨에 써야죠. 써야죠. 베이지 두 개로는 네. 애매해서 네. CA 콤보까지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위로 슬라이스 아래로 슬라이스 어렵습니다. 아, 어려워요. 고책이 좀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게이지 하나 써주면서 이렇게 있죠. 잡기 풀어주고 나가고 싶거든요. 플러스 다시 한번 플러스 잡기 한 번 더. 아 살짝 걸어서 잡기 하려고. 뒤잡기. 어 이거 땡큐로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리자드 네. 타임. 왜냐면 리자드 선수는 여기서 나가려면은 예. 트리거 말고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죠. 네. 뒤잡기가 통하면서 와, 그쵸. 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 상대가 점프 쳤는데 심의를 한다. 그쵸. 굉장히 잘 통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EX 팀에서는 안 풀었어요. 그쵸. 이거 리자드 선수 입장에서 기분이 두 번 나쁘다. 맞습니다. 네. 꼬챙이 날라갔고 가면 날라갔고 모든 게 날라갔고 게임 아, 날라갔고 아, 다 날라갔어요. 근데 어. 방금은 트리거가 없었나요? 마지막 2턴 한 번 확인했는데 예. 그래서 플라이. 아 이거 날카로웠네요. 아 리자 선수가 네. 저게 딜캐가 없으니까 네. 그냥 장풍 보이면 일단 던져놓는 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상대가 대시할 것 같을 때 이만 안전강턴이 카운터로 터지면서 아 히트하긴 좋아요. 드래기기 대시대시 인버설로 나갑니다. 시프트 시프트 활용이 벌써 약간 네. 짜임새가 있네요. 그렇죠. 예. 게다가 이제 VSK2랑 같이 연계해서 쓸까 말까 이지산다. 이거는 안 끝나죠. 대시 네. 상대로는 안전점프가 될텐데 여기서 대시대시 앉아줌. 그렇죠. 아 잡기가 드디어 통했어요. 약간 저게 네. 잡기도 낚을 수 있는 중단이었는데 네. 한 타임 늦은 중단이었는데 살짝 뒤로 빠지면서 중단 선택하는데 그 와중에 나온 잡기. 그렇죠. 리자드 선수가 클라스 보여주면서 노림수가 굉장히 좋네요. 네. 사실 저 클로 네. 꼬챙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특히 달라진 건 없어요. 네, 그렇죠. 트리거 2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쵸? 또 안 쓰는 트리거 2를 변경했던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갔다. 네, 그냥 평소에 리자드였다.